만나뵙기로 해서 반가운데 이렇게 크게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짧게 제가 살다가 온 북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조미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원래는 저희 소장님께서요, 여러분 여기 지금 강건동 보이는 땅이 북한 땅인 걸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강건동 북한 땅에 대해서 여기 애기봉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고 나서 제가 강의를 시작하는데, 오늘은 저희가 그 약속된 시간보다 조금 늦게 돼가지고 제가 먼저 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살다가 북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어떠세요? 저를 이렇게 딱 보니까 보자마자 북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늘에 딱 알아보시겠어요? 아니요! 잘 모르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너무 예뻐요. 사실 그 예전에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리면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머리에 뿔이 없네요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여러분들과 거의 똑같게 생겼고요. 그리고 저는 고향이 함경북도인데 말하면서 들어보니까 서울말 잘하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국 분들이 생각보다 의심이 많으세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믿음이 더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의심이 많으신 분들은 제가 그렇게 북한에서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저를 찾아오셔서 진짜 북한에서 온 거 맞냐 이렇게 확인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네, 정말 북한에서 온 거 맞습니다. 오늘 일단 이렇게 한복들을 너무 예쁘게 다 차려입으셔가지고 제가 좀 뭔가 부끄러워요. 저도 한복을 입고 왔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한복을 여러분 입고 계시는 걸 보니까 북한에서의 생각이 났어요. 북한에서도 여러분 한복을 정말 자주 입거든요. 네. 북한에서 한복이라는 말도 잘 안 쓰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그 결혼식 날에 입는 거, 우리 웨딩드레스를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다 한복을 개량해가지고 아주 예쁘게 만들어서 그 결혼식 날에도 한복을 입어요. 근데 결혼식 날에 입는 한복은 북한에서 부르는 말이 따로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다행히 없으시네요. 네, 있으면 어쩌나 했는데, 북한에서는요, 여러분, 결혼식 날에 입는 이 한복을 결혼식 첫날에 입는다고 해가지고 첫날 옷이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첫날 옷 입는다, 나 첫날 옷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걸로 기억이 나고, 그리고 뭐 명절이 있거나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한복 이상으로 이 한복을 아주 자주 입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일단 제가 한국에 오게 된 얘기를 좀 간략하게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탈북자 수가요, 한 3만 명 가까이가 된다라고 해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께서도 저같이 탈북자를 만나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 만나시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고향이 어디예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하세요. 한번 물어보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고향이 함경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그게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도상에서 보게 되면은 제가 살다가 온 함경도가 지도에서 제일 위쪽에 위치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함경도는 오른쪽으로는 바다가 있고요, 그 왼쪽으로는 딱 붙어있는 땅이 바로 중국이에요. 근데 이 두만강을 사이다 두고 중국과 아주 가깝게 있는데, 90년대 중반부터 해가지고 김일성이가 죽고 북한이 경제사정이 막 악화되고 굶어 죽는 사람이 정말 많아졌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느끼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100번 들어도 내가 한 번 본 것만 못하다는 생각을 정말 자주 해요. 그렇게 북한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북한에 먹을 게 없습니다. TV로 생생한 증언으로 많이 들으셨겠지만 한국분들은 그거를 잘 체감하지 못하세요. 근데 정말 90년대, 뭐 북한에서 97년도부터 2000년대 사이를 고난의 행군이라고 부르는데, 진짜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북한이 배급제인 건 다 아시죠? 이 배급제는요, 여러분, 쌀만 나눠주는 게 배급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서 먹기 위해서 사는 모든 물품이 다 배급으로 와서 공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쌀도 배급으로 나눠줘야 되고, 우리가 음식 만들 때 제일 필요한 기름도 나눠주고요.
그리고 야채, 생선, 이게 다 나라에서 공급되면 공급되는 걸 먹는 게 바로 이게 배급제예요. 근데 97년도부터 이 배급이 딱 끊기면서부터 모든 걸 나라에서 받아먹기 시작하던, 받아먹던 사람들이 국가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그때부터 굶어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거짓말 안 하고 97년도 이때는 이렇게 거리로 나가면 이 담장 밑으로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누워있는 게 그냥 너무 흔하게 있어서 누가 이렇게 누워있어도 아무도 가서 깨우거나 이러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장마당이 90년대에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이 장마당 주변으로는 더 먹고 누워있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계속해서 죽어있는 사람들이 보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북한 사람들이 많이 굶어 죽었다 이러면 정말 다 굶어서 죽은 줄만 아세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굶어서 죽을 정도가 되면 얼만큼 굶어야 죽을까요? 대부분의 사람이 다 굶어 죽진 않았다는 얘기예요. 일단 굶어서 죽은 사람이 첫 번째고요. 굶어 죽기 전에 너무 배가 고프니까 아무거나 막 뜯어 먹어요. 산에 가서 이것저것 일 먹다 보면은 뭘 잘못 먹어서 죽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이 너무 못 먹다 보니까 사람이 잘 못 먹으면 여러분 몸이 약해지잖아요. 이 약해진 상태에서 병이 쉽게 걸리는데 병에 걸리면 먹을 게 없다 보니까 고칠 약은 도저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병에도 목숨을 잃는 사람. 그리고 또 온 집안 식구가 너무 배고픈데 또 부모님들은 자신이 배고픔을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자식들이 배고파서 이러고 먹다가 누워있는 거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런 나머지 온 집안 식구가 약제품 먹고 다 살아났어요. 그리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하러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그러니까 정말 이 죽었다는 거는 97년부터 2000년 사이에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은 다 굶어 죽은 게 아니라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한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가지고 죽어나간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면서 90년대부터 북한을 탈출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북한에서는 탈출하는 사람을 배반자라고 부르면서 그리고 여러분 북한에서는 두만강을 넘는 행위를 도망간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지금 북한 사람들은 두만강을 가리켜서 도망강이라고 불러요. 너무 많이 도망친다라고 해서 이 두만강을 넘게 되는데 사실 처음에 90년대 중반에는요 두만강을 넘다가 잡혀온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을 다 내려다가 이렇게 두 손을 묶어요. 근데 밧줄을 여러 개로 묶는 게 아니라 하나의 밧줄로 연이어서 다 묶어요. 여러 사람을 묶은 다음에 머리를 절대 앞을 못 보게 해요. 바닥만 쳐다보게 한 상태에서 이 사람들을 줄을 쫙 맞춰 세운 다음에 도로를 계속 이렇게 돌게 만들어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돌면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저런 종국을 배신한 놈, 나쁜 놈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는 봤었어요. 근데 그때도 북한에서 가장 많이 돌았던 소문 중에 하나가 바로 잠깐. 예, 지금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그 3186 차량 혹시 차주 계신가요? 차를 빼달라고 굉장히 항의가 심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3186? 네. 네, 잠시 안내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 3186 차주님. 네, 여러분 북한에서 이렇게 강사가 강연하고 있는데 중간에 마이크 막 뺏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 여기가 대한민국이라 소장님은 아웃이 안 가셔도 돼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중간에 끊으면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까먹어요. 네, 이렇게 줄을 먹고 길을 돌게 만드는데 그만큼 사람들한테 보면서 이렇게 해서는 나라를 대신해서 이꼴 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소문이 많이 돌았던 게 그럼 북한은요 물이 잘 안 나와요. 이 물이 안 나온 것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진짜 많은데 이러다 보니까 강가가 집 주변에 있는 분들은 빨래를 할 때 빨래 한 짓 이렇게 들고 강가로 나가서 빨래를 하세요. 근데 빨래를 하다가 그냥 개울인 줄 알고 그쪽으로 쭉 건너갔는데 가보니까 그쪽 땅이 중국 땅이었던 거예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다라고 저도 소문으로만 들었었어요. 소문으로만.
그러다가 저도 한국을 오면서 처음으로 무산이라는 곳을 거쳐서 두만강을 넘게 됐어요. 네, 여러분 제가 두만강을 어떻게 건넜을까요? 네, 수영해서 건넜을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네, 두만강을 걸어서 건넜어요. 네, 안 느끼시겠지만 제가 5월 31일 날 두만강을 건넜는데요. 낮에는 여러분 이렇게 환하게 보여서 건들 수가 없어요. 밤에 건너야 되거든요. 그래서 밤에 건너기 위해서는 강 바로 옆에 있는 야산으로 올라가서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려요. 새까만 밤이 된 다음에 내려와가지고 입고 있던 바지를 이렇게 쭉쭉 걷어 올리고 강가에 딱 들어섰는데 정말 무서워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시커먼 밤에. 사실 저는 빨리빨리 걸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발을 딱 디뎠는데 강 물 밑에 이렇게 돌멩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끼가 껴가지고 발 한 발 딱 딛는 순간 그냥 미끄덕하더라고요. 막 당장 넘어질 것 같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네 발로 거의 이렇게 기다시피 해서 건넜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두만강 건널 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잡히면 안 된다는 생각밖에는. 그래서 두만강 건너고 나서 그 건너면은 바로 거기에 데리러 나와 있는 연변 브로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브로커와 만나서 차를 타고 그 연변의 한 집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나서야 제가 정신을 차리고 저를 보니까 제가 옷이 거의 안 젖은 거예요. 다리 좀 젖고 팔 좀 젖고 몸은 거의 안 젖어서 그때 아 두만강이 이렇게 얕았나 라는 걸 알게 됐었어요. 정말 이 그렇다고 여러분 이 중에 또 얼마나 얕은지 한번 가볼까? 네, 그쪽으로 가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 두만강도 강이다 보니까 흐르다 보니까요 좁아지면서 얕아지는 곳이 있고 쭉 가면서 깊어지면서 아주 넓어지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냥 탈북을 해야겠다 마음먹고 무작정 간 사람은 이 잘못 들어서가지고 그냥 강물에 휩쓸려 내려가서 죽은 사람은 정말 많이들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저는 얕은 곳을 찾아가 두만강을 건너게 됐는데 제가 한국에 오면서 이 두만강을 건너기까지의 그 사연이 좀 있어요. 여러분 저희는 아버지가 북한에 있을 때 군인이셨어요. 여러분 북한에는 천군 정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북한에서는 군대가 먼저예요. 그래서 여자들 결혼할 때 신랑감 고르는 1순위도 군인이에요. 대신에 병사는 아니고요. 군관. 네, 장교 출신들이 여자들의 그 결혼 대상자 고를 때도 아주 높은 순위에 올라가 있을 만큼 왜냐면 배급제로 먹고 사는 북한에서는 배급제를 주는 데가 장땡이겠죠. 네, 일단 군인들한테 배급이 제일 잘 나오기 때문에 군인들한테 이게 인기가 좋은 건데요. 저희 아버지도 군인이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일선에서 총잡고 싸우는 군인이 아니라 군인들에게 먹을 걸 대주는 후방리에서 일했어요. 다 아시겠지만 먹을 걸 만드는 사람이 조금 더 먹게 되고요. 돈을 만드는 사람이 돈을 조금 더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그런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북한에서 아주 배고프지 않을 만큼은 살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지금 북한 사람들끼리 앉으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북한에 살아있는 사람은 다 범법자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끼리 이런 얘기해요. 지금 북한에는 죽을 사람 다 죽었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악바리들만 살아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힘든 상황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악바리들이다 말을 할 수가 있고요. 북한의 사회주의라는 체제를 지키고 사는 사람은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어겼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북한에 살고 있으면서도 언제 장성택 같은 그 운명이 될지 모를 사람들이에요. 북한은 저렇게 사람들 살게 하다가도 어느 순간 벨이 꿀려가지고 사회주의, 비사회주의법이라는 잣대를 가져다가 딱 들이대면 북한 사람들 말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그래서 돈을 벌어도 마음껏 쓸 수가 없는 세상이 바로 북한이고 밥을 먹고 산다고 해서 편한 게 아니라 밥을 먹고 살아도 불안한 심정으로 살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또 북한 땅이에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항상 중국이랑 이렇게 무역거래를 하면서 외국에 대한 생각을 계속 갖고 계셨어요. 왜냐면 여러분 북한에는요 남조선 TV를 보여주는데 딱 보여주는 것만 보여줘요. 어떤 걸 보여주냐면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 이렇게 대봉하던 거, 체류병 던지고 이런 장면만 딱 해가지고 북한에서 보여줘요. 그러면서 자 봐라, 남조선은 사람 못 살 때다. 얼마나 살기 힘들면 저렇게 나와서 대모를 하겠냐. 이렇게 그 영상을 보여주는데 나중에 들어보세요, 소장님. 네, 지금 말고 그 영상, 그거를 보여주는데요. 북한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처음에는 아 진짜 남조선 못 살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다가 못 살겠다면서 체류병 던지려고 팔을 탁 든 사람이 시계를 딱 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들다고 막 대모에 나온 사람이 신발을 너무 좋은 거 이렇게 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어 저 사람들 뭐지? 이렇게 수군대기 시작했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전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데 저 사람들은 우리처럼 먹고 살기 힘들어 싸우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투쟁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버지 반동이냐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때부터 아버지 좀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두만강을 넘어 중국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북한은 연좌제가 있어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그 아들이 손자가 대대손손 그 죄를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중국으로 가는 순간 저희 집은 손해가 완전 안 좋은 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오빠는 북한에서는 간부로 성장할 수 없지 이제 미래가 딱 막힌 거예요. 아버지가 도망가고 가는 순간 그래서 오빠도 난 더 이상 이 나라에 못 살겠다 이러면서 오빠도 도망가고 중국으로 갔어요. 여러분 중국 땅이 얼마나 넓나요? 근데 오빠는 오빠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도망강을 건넜는데 이 두 사람이 중국에서 지내다가 1년 만에 교회에서 아주 감격적인 성공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저희 아버지와 오빠는 그 한국 교회의 도움으로 대한민국까지 오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아버지와 오빠가 먼저 한국에 와서 다리를 잡고 3년 후에 저와 엄마가 있는 북한으로 연락을 보내게 돼요. 근데 그때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이런 북한에는 보이지론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옛날 안기부 요원 같은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아버지의 편지가 정말 아버지가 보냈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북한의 보위부에서 우리를 시험해 보려고 보냈을 거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편지를 받고 저희 어머니만 편지를 가지고 온 사람과 함께 중국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어머니가 가면서 그 아버지가 편지에다 그렇게 썼어요. 그 편지가 들키면 안 되니까 혹시 거기다 남조선이란 말 썼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있다, 돈을 많이 벌어놓고 있다 이런 말만 썼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가서 아버지한테 가서 돈을 좀 가지고 이틀밤만 자고 돌아올게 라고 저한테 약속하고 갔는데요. 일주일이 지나도 안 오고 열흘이 지나도 안 오고 보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 어머니는 이제 보이부에 잡혀 들어갔구나, 그 편지를 따라가는 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번에 이 사람 오게 되면 보위부에 신고해야겠다. 내가 살려면 이 사람을 신고하는 길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다시 또 편지를 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제가 갔을까요? 도저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안 간다고 해서 다시 갔다가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가 지금 한국까지, 어머니가 한국에 가셨는데 난리가 났고요. 제가 안 온다라고 하니까 그 연락이 전해지면서 저희 어머니가 한국에서 자기를 다시 북한으로 보내달라고, 나는 딸을 두고 이 땅에서 살 수 없다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북한 사람들은 오게 되면 바로 사회생활을 못해요. 국정원과 하나원이라는 곳을 거쳐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데 하나원에 있을 때 셋이서 다 같이 사진을 못 찍으니까, 따뜻하게 지내니까 아버지 사진, 오빠 사진, 엄마 사진을 찍어가지고 세 사진을 합성해서, 그리고 아버지와 오빠, 엄마가 다 손편지를 편지를 써가지고 다시 그걸 가지고 브로커가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편지를 딱 보는 순간 누가 봐도 우리 엄마 볼 수 있고 누가 봐도 우리 아버지 볼 수 있고 그냥 한눈에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진을 딱 보는 순간 정말 3년, 이제 그때가 4년째인데 4년 만에 그 사진을 받아보니까 눈물이 막 철철철철 흘러요. 근데도 여러분 저는 북한에서 태어날 때부터 김일성과 김정일이 신이다
라고 배우면서 자란 북한 사람이라 너무가 세뇌된 나머지 나는 갈 수 없다. 나는 우리 장군님 배반할 수가 없고 사이비 종을 버릴 수가 없다. 이러면서 안 간다고 옮기고 그분을 다시 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그 편지와 사진을 옷 안주머니에 넣고 출근을 하게 돼요. 근데 제가 그때 도립예술단에서 배우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 예술단은 항상 공연을 해요. 공연하게 되면 이렇게 이 옷을 벗어놓고 여러분들에게 예쁜 옷으로 갈아입고 공연을 해야 되는데 이 옷을 벗어놓고 공연하고 끝나고 올라왔는데 이 옷만 없어진 거예요. 이 옷만. 근데 처음에는 그냥 누가 옆에서 동료가 장난하느라고 제 옷을 감춘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방 저방 다니고 내 옷 본 사람 없냐 이러고 다녔는데 아무도 모른대요. 아무도. 그리고 경비아저씨한테 내려가서 물어보니까 예술단에 뭐 그리고 나서 공연할 때 누가 들어갔다 나왔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그리고 나서 딱 생각해보니까 아 맞다. 내 옷 안주머니에 편지랑 사진이 있는데 이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말 그 순간에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내가 여기 있으면 난 죽었구나. 난 빨리 떠나야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옷을 못 가진 채로 겉옷을 없는 채로 그냥 딱 퇴근을 하면서 나섰는데 2000년대 그때는 북한에 여러분 전화기, 집집에 전화기도 없고 핸드폰은 그도 없었어요. 이 아주머니를 만나야 되잖아요. 이제 어떻게 만나지? 라는 생각과 함께 딱 퇴근하는데 정말 여러분 그 아주머니가 안 가고 예술단 철문 앞에 입술이 박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네, 정말 그냥 뛰어갔어요. 뛰어가서 당장 갑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저희 집에 북한에서 가장 좋은 교통수단은 자전거예요. 이 자전거에다가 여러분 오장육기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북한에서 오장육기가 있어야 잘 사는 집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오장에는 그런 게 들어가요. 이불장, 옷장 이런 것들이 오장에 들어가고요. 기에는 텔레비전 수상기, 냉동기, 세탁기, 선풍기 이게 바로 기의 육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 있어야 잘 사는 집이다 라고 하는데 저희 집에 네, 좀 있었어요. 이거를 한밤중에 자전거에다 이렇게 고무줄을 팍다 묶어가지고 이걸 친척집에 나르기 시작해요, 제가. 그래서 다 날랐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북한에 있을 때 장사를 하셨어요. 공업품 장사를 하셨는데 그 장사하면서 팔다 나온 물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보장에다 다 싸가지고 친척들 집에다가 다 날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편지에다가 돈이 어디 숨겨놨는지까지 다 쓰셨어요. 그 돈을 또 찾아가지고 이것들도 친척집에 다 나눠줬어요. 한밤중에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래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제가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출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까지 무사히 오게 됐는데 저희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가 기독교 회사여서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고 회사를 그 업무를 시작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했는데 제가 대한민국에 도착하기까지 매일 새벽 기도, 아침 기도가 미영이가 무사히 한국까지 오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그때는 뭣도 모르고 건너오긴 했지만 제가 여기 와서 생각해보면은 정말 그 옷이 없어질 수 없는 옷이었는데 그리고 그 옷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래도 무사히 북한을 빠져나가기 전까지 그 옷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 편지가 반갑되지 않았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그런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고 저희 오빠가 또 한국에 와서 결혼을 해서 또 부인과 함께 교회를 다니고 있고요. 저도 지금 친구와 함께 동대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참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북한 분들을 위해서 북한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한국에 와가지고 처음 알게 됐어요. 북한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말. 근데 놀라운 거는 북한에서도 사람들이 너무 힘들 때는 항상 하늘을 보면서 빌어요. 네. 그냥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또 이러면서도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는데요. 북한은 사실 정말 살기 힘든 세상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붙잡을 곳이 필요해요. 그래서 북한 땅이 없으면 더 교회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할지도 모르는데
북한에서는 하나님 믿고 교회 빌렸다가는 바로 그냥 목숨을 내놔야 되니까.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잡는 것이 바로 미신이에요. 북한 땅에 지금 가장 흥행하고 있는 게 바로 미신이고 정보원집이에요. 이 전부 불법이긴 하지만 교회처럼 목숨을 가져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접집이 곳곳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북한은 길을 떠나거나 장사를 떠나거나 무슨 일을 시작하거나 할 때 접집에 가서 점을 보는 게 거의 정대화되어 있어요. 거의 무조건 다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미신들이 정말 아주 팽배하게 되어 있어서 이런 것도 좀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또 오늘 북한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북한에 대한 기도도 많이 해주실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짧아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